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좋은 긍정적인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응하면서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도 뉴욕 증시가 사상 최대치 경신을 하면서 어제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게 조금은 아쉽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간밤에도 해당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CPI 발표와 함께 뉴욕 증시 환호 속에 마무리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짚어볼지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뉴욕 증시 수요일장에서도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88%, 나스닥이 1.4%, S&P 500 지수가 1.17% 상승을 했는데요. 예상치를 밑돈 또는 부합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환호하면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고요. 지수도 랠리를 보인 겁니다. 특히나 보시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상승률이 좀 더 컸죠. 금리에 더 민감한 기술주의 상승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5,300포인트도 돌파를 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이날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추이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지수 강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 강세 장 초반부터 이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보시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죠. 지금 차트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도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지수를 섹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성장주에는 기술주가 대거 포함이 돼 있죠. 기술 섹터가 가장 크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헬스케어도 아무래도 성장성이 강한 산업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체적으로 히트맵을 통해서도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초록불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상승불이 많이 켜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1.56% 상승을 했고요. 애플도 1.2%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3.58%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들어서 엔비디아 살짝 주춤한 모습이 있긴 했는데 이날 흐름 좋았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다른 반도체주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퀄컴 이날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실적 발표를 엔비디아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달릴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1.13% 올랐습니다. 2분기 들어서 M7 중 가장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타도 이날 2% 강세를 보이면서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다만 아마존과 테슬라는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니오의 공격에 약세 흐름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니오가 중저가형 브랜드 온보를 런칭했었죠. 비교 대상인 모델 Y보다 $4,000가량 저렴한 SUV L60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보잉이 되겠습니다. 보잉의 주가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보잉이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안전준수 합의를 위반했다며 기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밈주식 열풍이 부활하면서 2거래일 연속 폭등했던 게임스톡과 AMC 엔터테인먼트 이날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게임스톡 179%, AMC는 135% 올랐는데요. 이제 급락세가 찾아오면서 게임스톡과 AMC 엔터테인먼트 모두 20%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오 주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 비중 축소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건데요.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담이 주가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오의 주가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4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날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빼놓고 시장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이 0.3%로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소폭 둔화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으로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인 건데요. 1년 전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0.4%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6%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동시에 2021년 4월 이후 최소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시장의 안도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3개월 연속 예상치보다 뜨거운 지표가 발표됐던 터라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만 나왔어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텐데요. CPI가 전월 대비 0.3%로 소폭 둔화하자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까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날 또 CPI 외에도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 하루였습니다. 소매 판매는 0.0% 증가하면서 보합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했는데 이렇게 보합세를 깜짝 보이자 오히려 좀 양면적으로 해석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더 신중하게 소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3월 지표도 기존 0.7%에서 0.6%로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또 소비는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즉,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 속도도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 경제 성장 둔화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이어지면서 주식시장 호재로 읽힐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둔화폭이 클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금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어쨌든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페드워치를 통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일 대비 또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소개를 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48% 정도였던 가능성이 이날 다시 52%, 50%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모두 다 합하면 거의 70%가 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지 또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은 4.3%대까지 내려왔고요. 2년물 국채 금리도 4.728%로 4.7%대를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국제유가 소폭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0.78% 오름세를 보였고요. 금값도 1.5%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금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